30분이 넘어가서요. 다시 찍습니다. 제가 식사를 하면 사실은 찍을 때보다 안 찍을 때가 더 천천히 먹어요. 근데 찍으면은 아무래도 좀 스피드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빨리 먹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먹으면서 세상사 이야기하는 걸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농부는 자연의 순리대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며, 겨울에는 그 식량을 지어 놓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제철에 나는 채소들, 축생, 뭐, 우리가 돼지고기 소는 맨날 사람들이 키우는 거니까, 그건 자연의 순리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으로서 번식을 시키고, 인간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연이 순리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 목숨으로 만약에, 닭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다들 막 3, 40년씩 살아버리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채소를 봤을 때딱 봄에 민들레라든지 봄에 채소들이 싹 나올 때는요. 야, 이건 지금 필요한 약이구나. 저는 딱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 집중적으로 먹기 시작해요. 그 제철에 나오는 거. 그 지금은 뭐냐면 무, 그다음에 시금치, 지금 시금치 많이 나와요. 배추, 상추. 상추가요, 겨울 상추가 맛있습니다. 겨울 상추가 완전 자주 삐시잖아요. 겨울 상추가요, 이야, 이거 뭐, 영양 덩어리예요, 영양 덩어리. 이게 신경 안정제라니까, 상추가. 기분이 안 좋아졌을 때, 상추 먹어보세요. 노곤노곤 하면서, 와 이래 기분 좋노? 와 이래 기분 좋노? 그래요. 제가 출발 당시에 해인사 황유동 계곡에 단풍이 말도 못했거든요. 그냥 제가 조그마한 청바지를 하나 입고 흰 티를 입고
뒤에 색을 하나 딱 치고. 그러면 티 하나 들었을 것 같아, 티 하나. 그래가지고, 회인사에 딱 신부랑이 도착했는데, 우리 늙은 노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회인사 도착했으니까. 저 어머니, 저 회인사입니다. 이제 들어가려고요. 그때 제가 돈이 있는 돈을 다 어머니 다 드리고, 1,000원짜리 한장 달랑 들고, 차비 하나 딱 들고, 진짜 딱 내리니까, 진짜 그때 돈 100원인 거 얼마로 이제 공중전화 할수 있었거든요, 동전으로. 마지막 이제 동전으로 이제 전화 한통 했는데, 아니, 스님 되겠다고 한 사람이, 응? 큰 스님 되려고 마음먹고 한 사람이, 뭔 전화질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제가 생각에, 야, 독한 사람이다. 남편 돌아가시고 남편 잃고 자식 다 객지로 보내고, 응? 유일하게 딸내미 하나 있었는데 그딸 좋다 출가한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내일 모레면 추석인데 추석 안 보고 태어난 딸한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 한번 해줬으면. 내가 마음이 약해졌겠죠. 두번 다시는 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슴에 비수를 꽂았답니다. 칼을 하나 딱 치고. 어떤 마음으로 했냐? 내가 이 공부를 끝을 내지 않으면 이 칼을 내 가슴에 내려놓지 않으리라.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는 내가 이미 돌아가신 거 찾아 헤맸으니까 끝났고. 내 유일한 효력인 어머니가 나한테 저렇게 잔인하게. 그 이후에 말도 못하는 장애가 있죠. 형제로서. 인격 모독은 뭐 저리 가라고요. 진짜 들어보서 못해먹겠다는 생각 진짜 수천 번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 방에 조그마한 골방을 하나 줘요. 혼자니까. 네. 내가 바닥에다가, 이 방에다가 똥을 싸는 한이 있어도 내가 기필코 승려가 돼서, 내가 승려가 돼서 나가리라. 내한 발자국도 안 나가리라. 그때 행자생활 4년을 했으니까 가사장삼 입은 사람이 얼마나 제가 부러웠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지금이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지독하게 어린 나이에 20살 때요. 그 20살, 21, 22. 그때는 저가 눈에 살기가 돌았어요, 정말. 눈에. 어쨌든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어떻게 스님들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내가 이놈의 가사장삼을 입고 내가 제대로 한번 가보리라 했는데, 강원 때까지는 뭐, 우리 스님들이 가는 곳 강원이 있어요, 전통 강원.
병전을 연구하는 데거든요. 한 15년 정도는 독하게 한것 같아요, 독하게. 아주 막 칼바람을 일으키고 다녔어, 칼바람을. 쌩쌩쌩 거리면서. 살도 안 쪘고, 건드리기만 해라. 다 죽인다. 어디, 막 내가 아까 오지나, 오지도 마라. 어떤 아저씨들이 말만 걸면 뭐, 싹 도끼 눈 뜨고서 바라봤지. 어때? 딱 도끼 눈 뜨고. 두 번다시 막, 소름 끼쳐서 아마, 못볼 정도로 해버렸다. 한 20년 지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20년 넘고 25년 지나니까, 공부가 칼자루 세우고 쌩쌩거리는 것이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따뜻하게 내려놓고, 따뜻하게 내려놓고, 자비심으로 다 받아주고, 또 내가 나의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그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와요. 아저씨들이, 일하는 일꾼들이 오면 막 내가 척척척척 해주거든요. 막 못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너가 다 하는 거면 다 하거든, 다. 처음에는 날 도와주러 왔다가 나중에는 나를 의지하는 거야, 사람들이. 상남자들이 어허 하면서 딱 나타나요. 어쩌고 어쩌고 하다가 뭐 조금만 이렇게 저랑 뭐 해보면은 제가 또 당장 도움이 되거든요. 의지를 하더라고 저를요. 많이 의지하십시오. 다 퍼줄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다 해줄게. 세상에 아까운 게뭐 있습니까? 뭐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돈? 몸뚱아리? 그 뭐요? 뭐가 아까워요? 세상에? 죽으면 다 사라질 건데 뭘요? 여기까지 거. 마음은 못 갖고 가죠, 그래도. 마음만은, 내 영원한 마음만은 다내 거잖아요, 내 거. 딱 하나! 이 마음짜리. 제 육식. 육 아래아식. 그놈이 딱 움직이는 그놈. 그래서 이제 한 50줄 넘어가고 조금
그러면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쯤 되면.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이런 데를 이제 이런 주름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눈에도 그러고 이런 데들 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제 파인 주름만큼의 보이는 게 있어요. 가지고 남한테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지나고 나보십시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너무 가식적인 거예요. 냄새나요, 냄새나. 가시고 냄새나. 진실 속에서 돈은 보이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니까. 사람이 허물을 드러내든 뭐든 진실해야만 참진자 열매실자라 진실이라는 게 참된 열매. 참된 열매가 열리려면 지가 참돼야 되죠. 지는 온갖 것 허상이고 거짓이고 남한테 보여주기에는 재수치워 엉터리 하면서. 응? 자기는 뭔가 대단한 뭔가를 찾고자 해요. 뭘 좋아, 뭐가 있어요? 자기가 가짜인데? 지가 가짜 인생 살면서 진짜를 찾으면 있습니까? 애초에 가짜인데? 그삶 자체가 가짜인데? 여자들이 지 속에 든게 없으면 밖으로 치장하려 하거든, 밖으로. 그러면? 뭐, 화장 진하게 하고, 화장도 지 얼굴 아니죠? 진하게 해버리면. 뭐, 귀걸이, 목걸이, 막, 주렁주렁. 겉으로는 막, 그 뭐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한 명품? 비싼 것들? 주렁주렁 하면서, 보여주는 건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막, 비투성이면서. 다 빚으로서 샀어. 다 빚으로 산 거야. 그래서 가짜에 속는 거야, 가짜에 속는 거야. 그러니, 겉으로 보고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고. 사람을. 겉으로 와서 하는 것,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하면은 이제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했니? 온실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으로 그럴싸해 보면은 말하는 게딱 사기꾼들이 그럴싸하게 말하거든. 아뭐 말이 매끄럽고 응? 사람을 혹하게 만든다니까. 아, 내집뭐 땅이 뭐 몇천 평이 있는데. 근데 그걸 속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속느냐? 욕심이 있는 사람이 결국 속는 거예요. 욕심. 아, 저 사람 만나면 내한테 이익이 되려나? 그 마음이 벌써 이미 딱돼 있으면 그거 딱 속기 쉬워.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좀 투자할게. 지 마음에 그런 조금이라도 허황된 어떤 것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겉모습에 화려한 모습에 노란하지 않아요. 안 노란한다니까 그 모습에 왜 노란해요? 지가 그런 헛된 것 아예 생각이 없는데 마음에 보이지? 아이고 겉만 번지리 해갖고 딱 사기꾼이네. 우리는 그래요. 그만 번지리 해갖고 공짜 좋아해서 뭐할 건데 공짜 받아서 뭐할 건데 공짜면 뭐 그렇게 행복할 것 같아요? 부질없는 거예요. 다들 노력하면 그만 보면 되지.
사장님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행복할 때가 아침에 붉은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닭장 가서 닭들이 잘 자라고 꼬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반기면 행복하고, 강아지들이 마신밥 주면 꼬리 흔들면서 반길 때 행복하고, 맑은 차한잔 우려가지고 고요히 마시면서 좀 좋은 것에, 작은 것에 나는 만족한답니다. 맛있는 이 쌈 하나 싸서 이미 진짜 이거 무럭지 맛있어. 우리 겨울 상추는 진짜 맛있는데 삼삼하게 했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돼. 바로 곰장할 때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먹는 거안 보이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저를 보고 손님들이 저처럼 다 그런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신분이 너무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뭐 다른 손님들까지 이렇게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밥은 다 먹었어요, 밥은. 없어요. 제가 아는 손님이
뿌리 심어가지고 펴고 있잖아요. 갈아가지고 진짜 펴고 맛있는데 가루를 파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얻었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먹방도 먹방 같지 않은 먹방 하고서 이러고 있는데도 그래도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잘 하지도 못하는 먹방인데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그릇을요, 그렇게 똑 설거지한 것처럼 깨끗하게 먹어야 돼요, 원래. 소녀들은 그렇게 배워요. 바로 공양할 때. 깨끗하게. 고춧가루 하나 없이. 그렇게 원칙으로 한답니다. 그리고 밥을 돌릴 때 고춧가루가 이제 청수물 마지막 딱 그릇 씻고서 청수물을 돌려요. 씻어 설거지한 물을 마지막에 이제 받았을 때 고춧가루 끼잖아요. 싹 도로 돌려요. 다시 마시게 한다고. 그래서 숙녀 생활 제대로 한 사람들은 딱그 사람이 밥 먹는 걸 보면 알수 있어. 아, 저 죽노릇 제대로 한 사람이다. 아, 저 가짜 땡초다. 제대로 숙녀 생활 한 사람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먹거든요. 자기 그릇은. 어디 가서도. 간식으로 갖고 왔어, 뭐. 겨울에는 제가 자기 전에 무 하나를 꼭 뽑아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놔둬요. 그러면 밤이 길어요, 겨울은. 여기는요, 5시만 되면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6시 되면 밤이에요. 그러면 뭘 제가 밤에 뭘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다 끄고 조용히 하다 보면 목도 마르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겨울에 보면 찹쌀떡 비빔국 이렇게 다니잖아요. 밤이 기니까 간식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를 꼭꼭 씹어 먹어요. 겨울에는 달아요, 달아 무가. 땅하고 뭐를 뭐 주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한데 우리 집 무는 달아서 그러니까 무를 간식으로 먹는답니다. 꼭꼭 놔두고. 그래서 오늘 이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차도 마시고 혼자서 막 이렇게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뭐할일 있으면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저를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또더 늘어나서
또 이렇게 댓글에도 올라오면 맞춰 드리려고 한답니다. 제가 혹시 또 잘못하고 다른 길로 엉뚱하게 가고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댓글을 올려주신 것, 그거 보면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간답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농부 숙녀 숭주 공양 맛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